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상철 전 곡성군수와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최종적으로 낙마했습니다. 이들 지역에서는 새 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데요. 자천, 타천 서너 명의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한편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도 4명에 이릅니다.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. 이상철 전 곡성 군수실에 불은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이상철 전 곡성 군수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지자 등에게 5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직위를 상실했습니다. 7년 만에 중간에 이렇게 대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혼란은 있지만 강종만 전 영광 군수도 6일 지방선거 직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돼 직위를 잃었습니다. 잇따른 군수 공백 사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냅니다. 말할 수가 없지. 이거 군으로 봐서는 얼마나 이거 지금 거식은 아니요. 군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. 공석이 된 단체장을 새로 뽑는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. 곡성과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등 각각 3, 4명이 자천, 타천 재선거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곡성에서는 유군기 전 군수를 비롯해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, 이성노 전 목포대 교수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영광에서는 강필구 영광군 의회 의장과 장세일, 이동권 전 전남도 의원, 장현 전 호남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뚜껑은 일단은 까봐야지 아는 것인데 나온다고 한 사람들이 많죠.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나온다고 한 사람들 그런 추세예요. 한편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지역 단체장은 이병노 담양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,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렬 목포시장 등 4명입니다. 이들 시장 군수들은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물론 언제 판결이 나올지에 따라 10월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 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